문서소비 대책이었으면요. 자, 아까는 당사자가 쓴 문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저희가 쓰는 거예요. 뭐, 여기 볼까요? 보면 이제 뭐, 보이시죠? 목적 쓰고, 변제 뭐, 쭉 내게? 요거 내용 거의 문구가 있어요.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문구를 저희가 다 써요.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 쓰고, 이제 당사자 인적사항들 해야 되니까. 인적사항 잘 쓰고. 그 다음에 저 우측에 보면, 인증은 상관이 없는데, 인증은 도장, 저 서명으로 돼요. 근데 공정증서는 법에 서명 날인, 도장을 반드시 찍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도장을 꼭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없애자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 많아요. 사실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법은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음공증은 일단 어음을 만들어 오셔야 돼요. 저 어음용지는 문방구 어음용도 돼요. 심지어는요, 그냥, 그, 여러분이 이거 파일로 타이핑 쳐도 돼요. 법에 제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음은 당사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런 내용 똑같아요. 여기도 어음도 공정증서니까 기명 날인, 서명, 기명 날인, 서명 날인. 자기가 쓰고 도장 찍게 돼 있어요, 법에. 인도 집행증서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서 이제 법무부에서 예시 나온 건 임대차 계약서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임대차 계약서 아니어서 제가 좀 창의적으로 쓴 거예요. 끝에 강제집행 문구만 명확히 들어가면 돼요. 저희가 많이 쓰는 거, 많이 쓰는 예시들은 법무부의 허가, 뭐, 신고인가 허가인가 받게 돼 있어요. 그 양식이. 그래서 뭐, 금전소비대차라든지, 준소비대차라든지, 그, 건물 인도에 대한 인도집행증서는 법무부 양식이 있어요. 100%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저거는 조금 다른 사례에서 제가 사례를 만들었어요. 그냥 창의적으로 좀 썼어요. 그리고 저희는 계약서 쓸 때요. 길게 안 써요. 왜냐면 공증사무실에서 쓰는 계약서는 공정에 대해 사실은 한쪽에 편들어 쓰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장짜리 계약서 쓰고 더 얘기가 복잡하면 제가 사실은 변호사님들 찾아가라는데요. 그리고 한쪽 편드는 건 우리 못한다고. 채무변제는 우리 채무가 얼마 있으니까 이거 갖겠다. 이게 채무변제 계약이고요. 채무 승인. 준소비대차는 뭐냐면 그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채무 얼마면 갚겠다 하는 걸 왜 굳이 준소비대차로 할까? 현실적으로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 공사대금 얼마 갚을게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은데 공사대금을 당사자들이 공사대금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 이 문구를 왜 넣을까요? 두 번째 문구를 넣으면 그걸 준소비대차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공사금 채권이었는데 소비대차로 준해서 본다. 그래서 준소비대차인데요. 왜 준소비대차? 여러분 이거 조금 알고 있으면 유용해요. 시효 때문에 소멸시효.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이잖아요. 준소비대차 하는 순간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 10년으로 바뀌잖아요. 권리 확보 늘어나면 고객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이 여기에 뭐 있어요. 내용 찾아보세요. 마찬가지예요. 공정증서는 본인들이 쓰지 않고 저희가 다 써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사무소에서 자문해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계약서 써주는 건 별로 의미 없고요. 제 생각에는 한 장짜리로 정리해주는 거예요. 채권자가 누군지, 채무자가 누군지, 금액은 얼만지, 그 다음에 소비대차는 상관이 없지만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그 채무의 성격이 뭔지, 전세금 반환 채무 이런 것이죠. 채무의 성격이 뭔지, 그 다음에 일시변제인지, 분할변제인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자를 많이 권하는 거, 지연이자는 그냥 법원 판결 정도를 권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자제한법이 연 24%죠. 24% 이하 권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로 이제 연대보증이 있으면 보증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처럼 보증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이자 생각해갖고, 원금이 1억일 때 이자 생각해서 뭐 2억 2천이라든지, 근저당한테 채권 최고액처럼 좀 늘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채권자 입장이면, 그 보증 최고 금액을 늘리는 게 좋은 거고요. 여러분이 채무자 입장이면 5천인데 그냥 5천 하죠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 좋은 거겠죠. 그런 것들만 정 그거만 사실은 타이핑을 깨끗이셔도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제 그 의뢰인들이 아마 보시기에 좀 아 변호사님이 날 챙겨서 좀 해주는 거 하는 느낌이 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의뢰인을 챙겨주는 마음, 그 마음의 결과의 퍼포먼스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고개가 됐죠.